안 돼. 꼬양나 여러분 안녕. 대벌레와 듀치입니다. 아, 눈이 온 김에 여기 이것저것 있는 곳에 왔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네, 비니님들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닐까? 눈썰매. 눈썰매다. 어디야? 시작.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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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와, 진짜 몇 년 만이야. 완전 추억이다. 나 오늘 저 도는 거 해보는 게 목표야. 나는 주행을 하는 게 목표야. 주행은 할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어, 귀여운 헬멧이다. 애기 같다. 사장님 안 들어가요. 밀어요. 머리 때문에 안 돼. 그거. 이거 이렇게 이만한데. 반대로 써야 되는데. 아, 저 반대예요? 아, 그러네. 오, 됐다. 아니, 근데 저희 강사님 없어요? 저희 오늘 저희가 알아서 다 하나요? 저희가 선생님을 어렵게 오셨는데. 어, 맞아. 리크 있었다구. 어? 설마. 까꿍. 와, 진짜 너무해. 몸포인트 레슨. 걸음마 배우기 나에게 필요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것은. 얘 지금 왜 조용한지 아세요? 지금 목숨이 걸려있어. 전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난, 오, 쌀쌀하다. 무서워. 오, 엄청 미끄러운데? 와우. 야, 나 간다. 뭐야, 언니 왜 이렇게 닳아? 다리가 멋대로 벌려져요. 언니, 나 언니한테 강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사실 제가 오늘 1일 선생님으로 온 거거든요. 네. 맞아, 너 내 건가? 어떻게? 아니, 벌벌 떨지 마. 잠깐, 쉬고 싶어. 아니야, 쉬면 안 돼. 스파르타! 근데 너가 너무 무서워해서 감을 익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혀. 와. 나 너 바람에 가르고 싶다. 언니,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빨라, 안 빨라. 와, 완전 빨라. 아, 이게, 나 이거에 한 세 배로 달려? 야, 브이로그나 찍어라. 제가 너무 못하니까 제가 찍을 테니까 피디님이랑 언니랑 경기해가지고 언니가 이기면 저까지 1점. 언니 할 수 있어. 준비 땅. 가경기 선수랑 일반인 사이의 싸움 아니야. 아니, 피디님 못하시네. 늦지한테 완전 지고 있어요. 오! 따라란! 왜 피디님 3위로 가는 건가요? 왜 저렇게 슬퍼 보이죠? 2차전! 지금 연습하시는 건가요? 준비하시고! 땡! 오! 지금 돼지 선수 완벽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 돼지 선수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고군분투하는 피디님, 허리 보이는 승부군요. 허브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디 선수입니다. 네, 들지 선수 먼저 1등으로 돌아옵니다. 오, 슬라이딩! 하은기 선수, 지금 소감이 어떠시죠? 아, 뭐. 네,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 일단 핫바. 나 이거랑 진라면 매운맛. 좋았어.
일부러 젓가락 많이 가져왔어요. 드시라고 젓가락 가져왔거든요. 근데 못 드시네요. 아쉽다. 아쉽다. 저희가 대신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넌 뭐가 힘드니? 언니보다 온몸에 힘을 더 많이 쓴 건 나야,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스케이트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재능을 발견한 것 같다. 우리가 오늘 체험할 고향 찍는 데가 이런 데다라는 거는 전혀 상상 못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준석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촬영 며칠 전에 이걸 주문해서 산 거거든요. 좀 이게 파란색을 해가지고 엘사 느낌 날라고 산 건데 근데 그냥 얼음에 갓 태어난 기린이었어.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저는 어쨌든 스케이트 타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어떤 편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곳은? 저는 어린이 박물관. 진짜 제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다녀요. 아니 고양시 그 어린이 박물관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거를 알고 아이들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체험관이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몸으로 하는 것도 제일 재밌었는데 재난과 재해에 엄청 겁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재밌게 체험을 하면서 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진짜 저는 니깝했다. 체험할 곳이 너무 많았고 보고 배우고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뿌듯했던 체험할 고향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아 고향시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엄청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작가님이 어디 가고 싶은지 고르라고 했던 카드 중에 저희 반의 반도 안 온 것 같거든요. 내년 체험할 네. 고향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2023년부터는 새로운 크리에이터분과 함께 체험할 고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실제 고향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부가 부부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체험할 고향을 진행해 주실 텐데 두 분의 자녀이신 조아, 로아 이 친구들까지 함께 고향시 곳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너무 기대된다. 그니까 우리 갈 곳 다 간 것 같은데 또 어디 내년에 갈 곳이 있으려나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는 귀여운 미니 부부와 조아, 로아와 함께합니다. 안녕. 오! 어!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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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와, 눈물 날라 해! 와, 얘 왜 울어요? 울어봤어요! 왜 이래? 어, 울어, 울어, 울어! 감사합니다. 너랑 나야. 하나, 둘, 셋.